안녕하세요. 타워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알리 실사용 리뷰편인데요. 제2의 샤오미라고도 불리는 베이스어스 제품 중 추천할 만한 5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베이스어스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이 제품은 제가 정말 필요했던 제품인데요. 아담한 사이즈의 일반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무선 충전까지 되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은 보조배터리 본체와 케이블, 설명서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약 28,000원대라서 활용도를 생각하고 품질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무선 충전의 경우 10W 파워로 충전이 되고 유선은 18W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속도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설명 부분을 참조해주세요. 충전 포트는 총 3개가 있고요. 실제로 3개의 디바이스 모두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친구들 폰이나 또 태블릿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심지어 옆부분에 거치대 기능도 있어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충전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품 100W 멀티 초고속 충전 어댑터.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행사가 기준으로 가격은 약 45,000원 정도입니다. 멀티 충전기로 입소문난 베이스어스 초고속 충전기인데요. 최고 출력이 무려 100W이고 4개의 포트가 동시에 사용 가능해서 핸드폰부터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일석사조의 제품입니다. 일반 충전기 속도보다 충전 속도가 무려 3배나 빠르고 한국형 원형 플러그라서 스파크가 튈 염려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C타입 USB에 하나를 꽂았을 때 100W 출력을 가지고 또 두 개를 동시에 꽂으면 65W와 30W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개를 꽂았을 경우는 60, 20, 18W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니 설명 부분을 참조해주세요. 이 제품은 여러 대의 폰을 고속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노트북까지 충전할 수 있으니 저한테는 필수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제품 베이스어스 LED 충전식 조명입니다. 이번에 아이 책상용 전등으로 새로 바꾼 LED 충전식 조명 소개해드릴게요. 가격은 약 23,000원 정도이고요. 보통 유명 브랜드 빌트인 조명이 약 1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알아보던 중에 길이는 살짝 짧지만 자석 부착형으로 80도까지 회전 가능한 베이스어스 제품을 발견해서 궁금해서 바로 사용해보았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24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이 번거로우면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선으로 눈부심이 없고 원터치로 부드럽게 강약 조절, 웜톤, 쿨톤 조정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마지막 상태의 불빛으로 다시 켜지고요. 램프 본체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냉장고나 철제 팬트리에도 부착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알리에서 구매한 저가형 조명이 있는데요. 품질면에서 차이가 너무 확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기능도 훌륭하고 칼 부착도 쉽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 베이스어스 자동 모션 추적 짐벌입니다. 관절 부분이 세 군데로 삼축 짐벌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전문적인 영상 촬영이나 평소에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베이스어스 짐벌입니다. 언박싱할 때 느낌은 아무래도 박스가 이제 던져졌을 때 파손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포장 상태가 무척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짐벌은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약간 생소한 제품이었는데 전용 어플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 무엇보다도 얼굴 추적, 사물 추적 기능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손떨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짐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짐벌을 들고 있는 상태로 달리기도 해보고 또 사물 추적 기능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는데 안정성 면에서는 훌륭했는데요. 빠르게 좌우로 움직일 때는 추적이 풀려서 자동차 리뷰 영상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셀카 모드로 해서 얼굴 추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인형 얼굴도 잘 인식하더라고요.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혼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 같아서 무척 신기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과 짐벌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개까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워치 같은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연결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베이스워스 컨트롤이라는 전용 앱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필터와 고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컨트롤러 반응 속도나 수평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폰 두 가지를 테스트해본 결과 아이폰 카메라 줌 기능이 좀 더 부드러웠지만 안드로이드에 좀 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동작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소개의 제품은 모션 센서 LED 램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모션 센서 LED 조명인데요. 둥글고 귀여운 디자인에 자석으로 쉽게 탈부착시킬 수 있는 무드등입니다. 엄청 밝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눈부심이 적고 은은하게 주변을 비춰주기 때문에 침실, 거실에서 활용하기 좋은 조명입니다. 오토 모드는 주변이 어두울 경우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가 인식되면 켜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화장실 갈 때나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가방을 걸어두기에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낮은 소비 전력으로 5개월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리뷰할게요.